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참 반갑고, 또 만나지 못한 집에서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까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할 건데, 오늘 제가 피아노 반주자가 없이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줄 오직 우리 줄게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줄게 오직 우리 줄게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삶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기 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삶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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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 주께. 말씀한 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가길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 앞에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뒤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짧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예배를 하나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크신 도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분주한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회개와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들도 있고 생활하는데도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기일수록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함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이범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새 힘 주시고 일주일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항상 일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할 텐데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친교팀, 전도팀, 홍보팀, 편집팀, 차량팀 각자 최소한 하나씩은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예배가 재개되어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등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지금 주보가 나가지 못했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한 목사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 자리 일어나셔서 보원 찬송하실 때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기에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신 하나님,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담긴 마음으로 마음껏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며 눈물로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두 개 다 좀 갖다 줄래요? 내가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우 어디 있죠? 지우 어디 있어요? 지우 손 가까워요. 지우 친구 한결이 어디 있어요? 반가워요. 우리 한결이가 새로 와가지고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나와도 되고 거기서도 되는데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 나올래요? 알았어요. 일로 오세요. 지금 같이 와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도 와요.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그 행정 명령이 좀 더 와도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 이때 또 와가지고 너무 고마워. 학교가 어디예요? 응? 여운고? 양운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양운고등학교. 그래서 학교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환영한다고 선물하면서 우리 회장님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의 소망.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의 소망. 네,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우리 다시 17절을 볼까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혜롭고 또 계시라는 건 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야, 너희가 좀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면 그럴까요? 궁금하면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막 자꾸 물어봐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연애 해본 사람? 비밀이에요. 손들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궁금해하고 알아갑니다. 물어봐요. 뭘 좋아해? 무슨 음식 좋아해? 무슨 음식 싫어해? 이런 선물을 무슨 선물 받고 싶어? 뭐를 좋아해? 평소에 TV는 뭐 봐? 뭐 예능은 뭘 좋아해? 드라마는 뭘 좋아해? 너는 뭘 좋아하니? 계속해서 사랑하면 더 알아가고 싶고 물어보게 돼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죠. 관심이 없는데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럼 보통 뭘 물어볼까요? 관심이 없으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 잘 계셔? 학교 어디라고? 무슨 대학 가고 싶어? 뭐 이런 질문들. 여기서 이제 더 진전이 안 돼.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별로 안 궁금하니까 안 물어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궁금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지 아닌지 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답답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고등학생이라는, 특별히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입시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막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야, 너네 필요한 거 뭐 있냐? 내가 뭐 해주면 되냐?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는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18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딱 뜨이게 하시더니 뭘 보게 하셨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게 그게 뭐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온누리교회 고등부 친구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 부르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우리 회장에 용민이가 있는데 용민이한테 일을 시킬 때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용민이를 10번 불렀는데 10번 다 일 시킬 때만 불렀어. 그러면 용민아 부르면 용민이가 또 무슨 생각할까? 이번에 또 뭘 시키려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용민이를 부를 때 일 시킬 때도 부르지만, 야 용민아 같이 밥 먹자, 야 용민아 같이 농구하자, 막 이렇게 저렇게 뭘 같이 하자고 맨날 불러요. 그러면 용민아 또 부르면 이번에 용민이가 무슨 생각할까요? 이번엔 뭘 하자고 부르는 걸까? 그것도 평소에 제가 정말 좋은 걸로만 불렀다면 기대를 갖고 듣겠죠. 아, 이번에 또 뭘 사주려고 부르지? 제가 최근에 용민이랑 농구를 했는데 점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슛을 쏘는데 제 위에서 이거 저를 빡 찍었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부르고 싶다, 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부르면, 부를 때마다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왜 불렀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면,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은 척 해야죠. 도망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모습이 언제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먼저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 알아요? 모세는 알죠?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알죠? 이렇게 지팡이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그게 이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목사님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야 얘들아 이거 부르세요. 왜 부르세요? 그랬더니, 야 너네 애굽에 있어서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사니까 맨날 힘들고 일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 있는 걸 알아. 너희가 노역에 있는 걸 알아. 너희가 심판받고 있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왜 부르냐면 내가 너희를 빼내주려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희가 힘들어 죽겠는 거 알겠다, 내가 너희를 빼내줄게,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에게 지금 손 내밀어 주니 우리 같이 애굽에서 나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더 이상 너희가 그런 고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요, 모세가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오랜만에 와서 성경을 안 들고 온 친구들이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져오면 됩니다. 자, 목사님 읽어줄게요.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목사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이제 뭘 얘기해야 되는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는 야, 모세야,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뭘 전하면 되는데요? 자, 이걸 전해야 돼. 그리고 무슨 얘기 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셔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택하시나?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만 택하시냐고. 이거 치사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근데 너희만 지켜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지켜줄 건데 너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렸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너희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라. 하나님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등부 가운데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하지만 특별히 고등부에 임원을 세웠어요. 그죠? 고등부에 회장이 있고 뭐 학년장도 있고 여러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해서 어떤 일을 조금 더 하고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이 임원단을 편애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걸까요? 편애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잘 되려고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려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원단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겠죠. 수고해야겠죠. 헌신해야겠죠. 그게 마냥 좋기만 하고 즐거울까요?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늘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좋죠.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끔 막 죄 짓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니까 막 때론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임원단이 뽑혔는데 막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때로는 귀찮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하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편애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부탁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또 4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 내미셨는데 손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가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구절이 너희가 보았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가 두 번이 써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꺼내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알아요? 애굽의 왕이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데리고 나와요.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낮에 막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싸늘하게 식으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그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그러니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가 봤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봤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 봤지? 어떻게 지켰는지 다 봤잖아. 너희가 봤잖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너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테니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면 좋겠다. 말씀을 좀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지켜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지켜줄게, 뭐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근데 여러분 약속은 동등한 관계일 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친구들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야 너 다음 주까지 5만 원 가져와 약속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니죠. 근데 다음 주에 5만 원 안 가져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나랑 5만 원 갖고 오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있던 때에 그 중동 지역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약속을 맺는 거죠. 자, 약속을 맺자. 너희가 곡물을 이만큼 갖다 주면 내가 너희 안 괴롭힐게. 그렇게 약속을 맺지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을 맺잖아요. 을사조약,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약속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요. 자기한테 너무 유리한 걸로, 다른 사람한테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걸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죠. 히타이트 왕이 높을까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높을까요? 하나님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높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세요? 일진이 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야 너네 이거 내놔, 그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지키려면 너희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잘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지켜줄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약속 안 해도 되잖아요. 반칙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내 말 똑바로 들어. 너네 나한테 맨날 이거 가져와, 아니면 죽을 줄 알아? 이거 가져오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수많은 신들이 그랬습니다. 이방의 신들은요 이거 바쳐, 안 그러면 너네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저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저 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다 그런 거 말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랑 사랑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약속을 하시냐고 하냐면 사랑하자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런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 제발 사랑하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야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 연애하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안 되죠. 목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났다.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저한테 여전히 목사님은 그래도 멋있어요, 그렇게 해주겠어요? 저런 뭐 끼가 무슨 목사라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완전 이범희 목사 완전 알고 보니까 개 끼네, 막 이러지 않겠어요? 바람 피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제발 서로 사랑하자 하시더니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돈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걸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했는데 왜 자꾸 바람 피려고 그러냐. 목사님이 결혼했어요.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쁠까요? 제 아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제일 잘할까요? 제일 예쁘고 제일 잘해요 라고 하지만 아닐 때가 있어요. 누구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게 다르고 매력이 다르잖아요. 제 아내에게 있는 매력이 있지만 없는 매력이 누군가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없는 매력을 다른 사람한테서 막 찾아요. 막 그러면서 나는 여보가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이게 있었어, 내가 그 사람이랑도 좀 이렇게 만나고 올게. 여러분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만요 이 신을 믿으니까 돈을 많이 준대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바람 좀 피다 올게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 이 신을 믿으면 성공하게 해준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신 믿어서 잠깐 성공하고 올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나랑 사랑하자고 약속했는데 그런 게 어딨냐.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바람 좀 피지 말아라. 나는 바람 안 필게. 아니, 세상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왕들 보세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옛날에 왕들이 한 여자랑만 살았어요? 막 부인 막 여러 명 거느리고 막 오늘은 이 여자, 저날은 저 여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그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야, 나 바람 안 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붙들게. 너희만 바라볼게. 그러니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주고 바람 좀 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그 사랑 영원히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계명 가운데 이런 얘기하죠. 2절 3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영원히 바람피지 않을 테니 너희도 바람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부르시더니 얘들아 부르셨어요. 너는 힘들지? 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를 함께해 줄게.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그렇게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희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제발 좀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가 제발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 그래서 눈을 밝히시더니 너희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품었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소망을 품었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자.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랑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도 안 되는 한량 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또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고 학원 가 있고, 또 쉬는 친구들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쉬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배에 나왔냐고요.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 왜 깨워가지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왜 예배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구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학구열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야자를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밤 10시, 2학년 때 10시 반, 3학년 때 11시. 끝나면 꼭 독서실에 가서 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고 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늘 듣는 이야기가 공부. 방학 방학이 어디 있어요? 방학에도 학교 나가고, 고3 되니까 주일에도 학교 나오라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요,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지냈나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공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뭐 여러분이 아까 손은 안 들었지만 연애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목사님이 이제 뭐 오늘이야 이제 설교를 마쳐가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어제 수원에서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저희 집에서 하루 재웠거든요. 하루 재우고 뭐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고를 치더니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힘들 때마다 막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대요. 자기가 사고를 쳐가지고 부모님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대요. 그 집 앞에서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부산까지 찾아오더라고요. 한 5년 지났나?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그 또래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제 돈도 진짜 많이 썼어요. 막 한 달에 막 20만 원, 30만 원 맨날 찾아가서 먹을 거 사주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러고 먹을 거 사주고.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기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하나님 얘기해주고 먹을 거 하나 사주면서 야 우리 하나님 믿고 이 시간 잘 견뎌보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을 품으셨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여러분과 영원히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악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이렇게 예배가 스무스하게 이어져가지 않는 게 사실 여러 번 보는 것 같아요. 이 좌충우돌하는 10대의 시기, 찬양하자 그랬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이 좌충우돌하는 예배를 보면서 제가 화가 나지 않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예배마저도 여러분을 닮은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실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나이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돼도 실수하는데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로를 정했다가도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잖아요. 아, 이 대학 잘못 왔다 후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건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준비됐어요? 괜찮겠어요? 이렇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되죠.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험 기도합시다. 시험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고등부 친구들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약속 좀 하자고 하십니다. 야, 우리 영원히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영원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하자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약속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주게 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며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때입니다.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온 아이들의 그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마지막 10대의 시기를 지나고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그 시간을 감사히 잘 보낼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영원히 사랑하자라는 그 약속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며 영원히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